안녕하세요. 언제나 트럼펫의 진실만을 말하고 싶은 여러분의 투톨입니다. 이 겨울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더니 어젯밤부터 바람이 불더니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트럼펫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빨리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갑자기 생각하면은 잘안날 것입니다. 고음, 중음, 저음, 립슬라, 아티큘레이션, 텅잉 이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트럼펫은 숨, 호흡으로 작동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는 이 숨, 호흡보다는 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손가락, 입, 주법, 악기. 이 트럼펫의 소리를 만드는 것은 이 입술의 진동이지만은 그 전에 입술의 진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숨, 호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럼펫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숨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에서는 이 회원님들께서 보내오신 점검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회원님이 그 핵심만을 공부해서 트럼펫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군산의 우리 회원님께서 점검 자료, 연주 자료를 보내셨는데 그 점검의 결론은 숨을 많이 쉬세요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무편집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숨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는 맨 끝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끝까지 보시면은 너무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드디어 이첫 소리 내실 때 바람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도 점점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꽉꽉 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 요것만 해결되시면 선생님은 너무나 쉽게 내실 수가 있어요. 이안 부셔도 좋고. 자,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소리, 그죠? 자, 요거 두 플레이지면은 끝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연주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죠? 연주를 내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숨쉬기예요, 숨. 숨을 내가 많이 마셔야 여기에 이 배에 호흡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내가 뿜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보세요, 여기. 자. 자. 숨을 쉬는 행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자. 반주가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야죠. 하나, 둘, 숨. 숨을 의식적으로 소리 들리나 보세요. 하나, 둘, 셋. 숨을 쉬셔야죠. 그 다음 보세요.
것을 안 하세요.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아, 나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 튜토리 좋은 겁니다. 선생님 명상을 가만히 보세요. 왜 나는 호흡이 짧을까?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그냥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지만 악기는 숨을 가둬놓고 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배가 불룩하게, 그리고 숨을 많이 쉬어놓으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요. 자,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자, 지금도 그냥 부시는 거예요. 얕은 숨으로. 또 보세요, 저. 그죠? 이제 반복이니까 지금처럼 숨을 안 쉬면, 그러면 여기서는 음이 낮은 음역대니까 이렇지만은, 자 조금 높은 데로 갔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선생님이 여기서 다 말해주고 계세요. 자 여기, 자 이제 미미미미 숨, 숨을 안 쉬어야 하는 부분에서 세 번을 쉬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댈 위해 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자, 어때요? 지금 숨을 쉬긴 쉬었지만 얇으니까 여기서 실을 쭉 뻗어야 되는데 호흡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마시세요 선생님. 지금 호흡만 마시면은 저기 뭐야 따봉이 될 수가 있어요. 명심하세요. 자 뒤에도 보세요. 또 숨 쉬셨죠? 자, 선생님 숨을 저 여기를 숨을 이렇게 쉬어. 숨 얼러 일로 부은 상태에서 솔 어 애가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숨 불다가 일로 이거 떨어져야 돼. 이거 얼르셔 코로 안 돼요. 이 안에를 입술은 붙이고 흘려주면 돼. 일로 이 연습을 하세요. 저처럼 이거 숨소리 빵 빵 빵 이것만 하시면 진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 믿으세요. 진짜로 이 숨 안 쉬면 안 돼요. 이 저금통에 돈이 있어야 꺼내 쓰잖아요. 이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하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숨 반드시 쉬시고 지금 레미파솔라 처음에
처음에 선생님 여기 레미파솔 우면 라까지 올라갔는데 어때요? 나그대에게가 아니라 나그대에게. 뭐예요? 음정이 트럼펫 음정은 바람의 속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주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레의 힘을 가지고 라까지 올라가고 계세요. 이렇게 힘을 주고 어떻죠? 음정이 안 맞아요. 1, 2, 3, 4, 5 바람을 더 조금씩 밀어준다. 내려올 땐 빼주고 올라갈 땐 하나씩 더 해주고 그 계단만큼 빼주고 이러한 바람의 속도를 맞추는 거. 그래도 이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선생님은 고쳐야 될 게 뭐다? 숨을 충분히 얼루 입 양쪽으로 하소리 내세요. 숨 마시는 소리 하품하듯이 이러면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이 호흡하는 연습 하시고 숨을 쉰 다음에 땅 같이 이어주도록 숨 땅 자 선생님은 11월 다 갔으니까 12월에는 이 숨쉬고 지금 저처럼 땅 땅 짧게 하시다가 땅 길게 땅 요거 길게 하는 연습을 이 숨쉬기가 되면은 바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 세계 달라집니다. 진짜래요. 요 숨쉬고 텅잉하는 거 이 숨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보내주시고 12월 달에 그 도전 과제는 좀 쉬운 걸로 할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도 우리 최고 숙제 잘하시는 선생님 최고십니다. 화이팅 하시고 예, 숨쉬기 꼭 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펫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같은 공통점의 문제를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트럼펫을 배우시는 분들은 열정은 있지만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는 선생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트럼펫 실력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성실성이죠. 성실성.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야 실력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 이 악기 연주는 정상이 없습니다. 자, 이 트럼펫의 기본적인 테크닉, 즉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하게 힘을 뺀 상태에 많은 호흡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편안한 호흡이 뭘까? 많은 공기를 어떻게 마실까? 이거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식구들과 캠핑을 갔어요. 아니면 어디 유원지에 놀러를 갔습니다. 밤낚시를 갔어요. 아침에 물 한 개 이 상쾌함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지개를 피면서 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때 못 느껴봤을 거예요. 자, 지금 그러한 기분이다 하고 내가 손을 뒤로 젖히면서 마셔보세요. 이게 편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내보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한 기분으로 마시고 이것을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갖고 있는 숨을 다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고 없을 때 멈추세요. 한 5초나 10초 내가 여기가 막 이상하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까지 멈췄다가 숨을 탁 들어 마셔보세요. 이렇게 자 내뱉습니다. 멈추고 오래 멈출수록 좋습니다. 자 목소리가 이상해지죠. 숨이 없기 때문에 이때 더 참다가 이때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이때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야말로 이 아랫배까지 쑥 내려갑니다. 다시 뱉고 멈추고 참고 참다가 그 다음에 이 숨을 가지고 숨이 배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숨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코로 숨쉬는 분들 많아요. 코로 숨 마셔야 어디까지 가죠? 여기까지 밖에 못 옵니다. 즉 코로 마시거나 얕은 호흡은 여기 입 안에 있어요. 그럼 멀리 가는 바람이 있어야 높은 소리가 나고 빵빵한 소리가 나는데 입 안에 갇혀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죠? 코로 여기까지도 안 와요. 입 여기로 살짝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숨을 쉽니다. 연주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쉬되 편안하게 아까 이렇게 기지개를 쳤듯이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바람의 속도를 내주는 것이 이 트럼펫의 숨쉬기입니다. 자, 이 좋은 호흡, 숨을 많이 쉬는 연습을 해보시고 소리를 내보세요. 달라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렇게 각자의 회원님들과 1대1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좋은 선생님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안 계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어떠한 트럼펫의 내용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너무나 추워집니다. 이제는 추워지는 그 속에서 이 따뜻한 펫을 향한 열정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게 즐겁게 펫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